할 거야. 어머, 어머, 어머. 돈 많이 벌어주는 남자를 만나. 왜 나를 만났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와이프, 아내분 울려고 그래. 어구, 어구. 아휴. 부인을 사랑해요? 우선은 가정도 지키고 싶고. 부인을 사랑해요? 실제로요. 네. 이혼 위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요? 실제입니다. 자, 뭐 사정이 갑자기 그 얻어지시는데? 구체적으로 남편의 어떤 점을 고소하고 싶으신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남편이 이상한 취미에 빠져 있어가지고 그 취미가 이제 돈도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제 생활비를 많이 못 주는 상황이에요. 남편 순호 씨 아내분 주장이 맞나요?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는데 네. 이제 제가 직업 특성상 사정도 있고 규칙적으로 이제 생활비를 못 주는 부분은 있어요. 어떤 직업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지금 현재 그 프로 골퍼고요. 이제 골프 레슨을 하고 있습니다. 비술기가 있고 성수기가 있다 보니 아무래도 이제 규칙적으로 생활비를 못 주고 있고 제가 취미로 하는 게 아니고 생활비를 보탬이 되고 사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이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 남편분은 이혼을 원치 않는 입장이라고 합니다. 네네네. 아내 은희 씨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걸 요구하시는 일단 만약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런 상황에서도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재산 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이런 게 청구가 되는지 궁금하고 서로 경제권에 대해서 오픈을 한 적이 없었는데 서로 수입이 몰라요? 서로 수입을? 네. 남편분도 아내분 걸 몰라요? 네. 8년 차인데? 네, 8년 차인데. 네, 소통했던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근데 집안의 생활비는 누가 대부분 부담해요? 그럼 두 분 다 수입이 있으신데? 거의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그건 동의하시고? 네. 들려갈게. 둘이네, 애들이. 둘이나 있어요. 아이고. 이만큼? 아빠, 이거 젓가락 반숙면 잡았는데 밥이 집었다? 그래? 응. 잘하네. 와우. 어이구야. 숨물등이 있어요. 가습기. 취미생활 때문에 애들 케어를 많이 못하는 학원 갈 시간이야. 데려다 줘야 되는구나. 어? 엄마는 답답해. 이거 해야 돼. 아니, 갈 시간이라니까. 자기, 그거 곧 만나고 애 옷 좀 입혀. 옷 입어? 아이고. 자기! 자기! 답답하실 말 하긴 한데. 왜냐면 방에 잠든 아이가 없으면 엄마가 데려다줘도 되는데 그렇지. 아이가 있으니까 야, 집에 그러네. 누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둘이나 있어요. 그 막내가 지금 너무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 게 문제야. 홍병 고마워요. 아, 그렇게 된 거야? 아, 아, 피하시는구나. 자리를 그냥 회피하네. 어디 가? 아, 나갔다 올게. 일 있어. 그럼 이건 누가 치우라고? 이건 누가 치우라고? 아, 그러니까요. 저 누가 치우고. 아이고. 다 치우시네요. 아, 저도 다 치우시네. 결국에는. 아이고야. 다 치우시네. 우리 오늘만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깎아도 그러니까. 오늘만 그냥 하고 싶은 말 막 깎아도 오늘만 그냥 좀 쉽게 가면 안 되겠니? 속에서 무라가 치민다. 그죠? 아니. 바로 이제 직진. 뭐야, 이거 가스 껐어? 끄셨어.
어? 이걸 왜 꺼? 환기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아, 그러니까 환기를. 아니 가습기를 끄면 어떡해. 화났다, 화났다. 아 그러게 정리를 하고 가야지. 이거 다 죽으면 책임질 거야? 하나에 50만 원짜리인데 어떻게 다 죽으면 책임질 거냐고. 그럼 정리를 하고 나갔어야지. 아 내가 정리할 건데 왜 치워? 그러니까. 언제 정리해? 항상 정리 안 하잖아. 누가 고마워하지도 않은 행동을 왜 하는데. 아 매직 어딨어? 네임펜 어딨어? 아 매직은 왜요? 이길 넘어오지 마. 어 설마? 이길 넘어오지 마. 여기는 내 공간. 봐봐. 사람 안 있구만. 뭘 살아있어 지금 다 봐봐 이렇게 됐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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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바보야? 어떻게 할 거냐고 죽은 거들을 다. 아. 아. 나 왔어. 왜 왜? 이렇게 하지 마. 제발. 사온 거 아니야? 어쩜 좋아! 긴장했네. 어쩜 좋아! 긴장했네. 뭐야? 내가 산다고 했잖아. 아니 그래도 산다고는 말 안 했지. 보여주기만 했지. 나는 온 실장을 사야 될 것 같아. 안 돼. 온 실장 사서 얼마 안 해. 얼만데? 100만 원이 100만 원. 100만 원? 어. 100만 원 가지고 학원비 10달을 낼 수 있어. 빨리. 지금 밖에 나가서 이거 판 있거든? 그거 좀 갖다 줘. 나 이거 저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그게 뭐야 이게. 왜? 이렇게 비싼 걸 왜 사냐고. 아 말했잖아. 정리하고 하려고 한다고. 이게 정리가 되냐고 비싼 걸 사도. 앉아봐. 앉아서 얘기 좀 해. 왜 그러는 건데? 이거 자기만의 아니, 공간도 아니잖아, 거실이. 너는 맨날 그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는 거고 나는 맨날 돈 안 갖다 준다고 하니까 돈을 벌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돈을 버는 걸 왜 이걸로 버냐고. 요즘은 식대가 좋으니까. 시테크가 좋긴 뭐가 좋아. 저번에 한창 대다가 안 됐었잖아. 전국을 찔렀네. 자기가 이해를 해야지. 여기 애들도 못 놀아. 생활비도 안 줘. 아 내가 여기서 지금 내 방 활용 공간이 내가 쓰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야. 자긴 애들이 자기 이거 하는 거 좋아한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게 접점을 못 찾네, 대화. 아 됐고 나는 그냥 이거 설치도 거야. 안 하고 반품 하라고. 됐어. 와, 열받게 하지 마. 여기다 놓을 거라고. 그럼 위치를 바꾸면 또 여기를 다 사용하는 거네. 애들이 또 어떻게 놀아 그러면. 애들이 뛰어다니고. 아, 자꾸 태클이야 왜 하는 일에. 자기가 돈을 다 맨날 돈 엄청 쓰니까 그러지. 투자라고요. 돈을 쓰는 게 아니고. 투자도 정도껏 하셔야죠. 그렇게 살아도 그럼 너는. 정도껏 하셔야죠. 그렇게 살아도 그럼 너는. 넌 투자도 안 하고 바보처럼 살아. 난 투자해서 돈 많이 벌 거니까. 네가 애들 키우는 건 내가 다 투자하는 건데 내가 무슨 바보처럼 살아야. 아, 누군 사고 싶어서 사냐고.
그 돈을 갖다 줄게. 생활비 다 갖다 줄게. 식물 팔아서. 말만 해, 말만. 생활비를 언제 갖다 주는데, 그래서. 말만 하니까 그게 문제인 거야. 돈 많이 벌어주는 남자를 만나. 왜 나를 만났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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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 말아야 될 말을 자, 하셨어요. 저 얘기는 조금. 네. 아... 네. 저거는 저 얘기를 안 했어야 되는데. 자기가 선택한 거잖아. 나도 스트레스 받으면 돈 갖다 달라고 하면 자기가 그런 남자를 못 만난 거잖아. 그럼 나를 만났으면 나랑 나를 이해하고 살아야지. 와이프, 아내분 울려 그래. 어구 어구. 아휴. 나도 하기 싫어. 귀찮고. 나도 그냥 골프 레슨만 하고 싶은데 맨날 돈돈돈 하니까 내가 이렇게 시작을 한 거 아니야. 자기 골프 버는 돈으로 생활비를 주면 되잖아. 너 핸드폰 이름을 앵무새라고 저장할 거야, 앵무새. 왜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해? 어머! 너가 말을 안 들으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하지. 그래서 이런 오실장을 사는 거라고. 식물원을 만들어, 그러면. 맨날 울어. 울 시간에 이해를 하려고 해봐. 그럼 안 울 거 아니야. 이걸 누가 이해해? 할 말이 없다. 가상 이혼 소송을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네네. 일단 저희부터 변론을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장변부터 한번 시작을 해주시죠. 일단은 현재 혼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건 남편의 책임이 엄청 크다고 봐야 됩니다. 민법 제833조에 따르면 부부는 혼인생활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요. 남편은 지금 이 가족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비용을 아내보다 너무나도 적게 부담을 하고 계시고 사실 취미생활은 재테크라고 말씀하시지만 이 재테크도 사실은 아내분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일방적으로 원하는 걸 하시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먼저 1순위로 소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보면은 결국에 자기한테 먼저 쓰는 거예요. 자기한테 먼저 쓰고 그다음에 가족이 후순위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이 남편분이 하는 식테크를 투자라고 저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부업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업이죠. 네, 그렇죠. 일종의 업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가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장사를 했는데 장사가 잘 될 수도 있고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이분은 부양의 의무를 저버리겠다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지금 처한 직업적이나 아니면 상황에서 나름대로 본인이 생각해서 최선의 방법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결과적으로 그렇지 못한 결과가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식테크 자체만 따져본다면 사실 이혼 사유로 삼기는 어려운 면이 좀 있어요. 어렵죠. 뭐 어차피 이게 뭐 주차도 마찬가지로 어차피 허락을 받고 처음 시작했다가 뭐 이렇게 잘못된 거니까. 어허. 식테크에 집중할 게 아니고 제가 집중을 하고 싶은 거는 아내가 남편에게 생활비를 50만 원을 받던 70만 원을 받던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어허. 결국에 가정이라는 건 되게 고루한 말이지만 경제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누구의 소득을 그 둘이 공개를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서로 잘잘못의 문제는 아니고요. 누가 한 명이 원하면 그걸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갈등이 생기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부인은 계속 남편이 정확히 얼마를 벌어서 얼마를 주는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신뢰관계를 잃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불만이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얼마를 주든 상관은 네. 없는데. 그렇죠. 네. 본인 소득은 뻔하니까 다 이제 자기는 공개해도 상관이 없고 남편은 사실 근데 거기에 관심이 없어. 왜? 네. 내가 70만 원 주든 100만 원 주든 이 가정은 잘 유지되고 있으니까. 이런 게 문제 사실은 같거든요, 저는. 아니 그러면 저 만약에 알고 싶다고 했는데 끝까지 안 알려줄 거야 라고 하는 게 과연 이게 쭉 가면 이혼 사유까지 갈 수가 있는지 공개를 할 의무는 없고요. 그리고 공개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고 다만 이제 그게 이제 부부 간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제 그 씨앗이 돼서 갈등이 악화가 되면 그게 이혼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편은 왜 이혼을 하고 싶지 않아요? 부인을 사랑해요? 우선은 가정도 지키고 싶고. 부인을 사랑해요? 네, 사랑합니다. 그래요? 네. 아까도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10테크가 절대 이혼이 안 된다. 그다음에 오픈을 하고 안 하고 절대 뭐 이혼 사유가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참 애매한 게 뭐냐면은 내가 배우자의 이런 행동 패턴 때문에 못 살겠다 해서 이혼 소송을 했을 때 그게 이혼이 되냐 마냐의 문제는 전적으로 거의 배우자한테 달려 있어요. 배우자가 아내가 남편이 이런 나의 이런 점을 힘들어했고 고통스러워했구나. 내가 변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걸 다 해줄게. 돈 오픈할게. 예, 식집사 안 할게. 그다음 뭐 여러 가지 뭐 공개할게.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요. 아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있구나 해서 이혼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요. 나는 잘못한 게 없네. 나는 이혼 당할 사유가 없네. 라고 해서 변화와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하면 그건 이혼이 돼요. 그러니까 이건 이혼이 되고 말고 이제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지금 사시는 아파트가 자가예요? 지금 사는 데는 자가는 아니고 자가는 이제 전세를 줬고 그러면 그 전세 준 아파트는 누구 돈으로 사신 거예요? 제 돈으로 이제 프로골퍼로 활동하시면서 번 돈으로? 그 돈도 일부 있고 이제 같이 결혼하면서 처음에 이제 계약금 하고 해야 되니까 와이프 돈도 같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들어갔고요. 그런데 같이. 명의는 본인 명의로 하신 거예요? 네. 그거는 아내분도 동의를 하신 거고? 네. 그럼 아내분의 돈은 몇 프로 정도 들어갔나요? 100% 중에? 50%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50%가 들어갔는데 명의를 본인 명의로만 하신 거예요? 반반으로 네. 그럼 만약에 이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그게 명의랑 상관없이 반반씩 그 내가 들어간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까? 집을 팔아서? 이혼 처음에 이제 부동산을 취득할 때 반반씩 부담을 했다면 그거는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들어갔거든요. 명의와 상관없이? 입증만 네. 되면? 기여를... 근데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이 문제가 되면서는 누구의 명의든 상관없이 기여분에 따라서 나누는 건 맞는데 사실 결혼 생활 중에는 명의자 거예요, 부동산은. 부부라고 해도. 그래서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남편이 팔아. 아내 동의 받지 않고. 내 거지. 팔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 명의자는 되게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헷갈려. 그러니까 부부니까 공유지. 그러니까 네가 못 팔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명의자가 팔아서 처분해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렇죠. 개인재산. 네. 그건 이제 공유라는 거는 이혼을 할 때 재산 분할을 하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혼인 중에는 그냥 명의자가 처분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오늘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열띤 결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너무나 이제 딥한 사연이었기 때문에 우리 양측 변호인단 변론을 쭉 들어보셨는데 이제 안방 판사분들의 현명한 판결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떤 변호인단이 승소를 할지 안방 판사분들은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판결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왜요? 안방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90%의 안방 판사분들이 아내 최은희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내 최은희 씨에게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 이거 승부되네요. 승부됩니다. 자, 하지만 먼저 이혼 소송에 대해서는 남편과 충분한 소통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 자, 두 번째 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남편 최순호 씨가 투명하게 공개하여 가족을 위해 조금 더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라는 판결문이 있었습니다. 아, 이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두 분. 진짜로. 아니, 근데 오늘 분명히 해법을 찾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